예,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트입니다. 지구상 거의 유일한 미개척지입니다. 남극도 개척이 됐는데 이곳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의 가장 극한 오지인 아메리카의 미개척지 다리엔 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엔 갭 위치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리엔 갭은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폭 50km 깊이에 160km 정도의 거대한 밀림 늪지대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리엔 갭이 개척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진 아닙니다. 솔직히 남극도 개척했는데 여기를 개척 못할 리가요. 개척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이곳 다리엔 갭은 아주 오래전에 조그마한 소규모 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림이 너무 커서 문명으로의 발전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서 1501년에 스페인이 이곳을 발견해요. 근데 자기들도 여기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놔두거든요. 물론 세인의 영토긴 했는데 거주민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흘러서 1698년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 유럽은 식민주의에 미쳐있었는데요. 그걸 가만히 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유럽들이 계속 식민지였고 돈 또박또박 받으니까 꼴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식민지를 세워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곳 다리엔 갭이었습니다. 다리엔 갭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이들의 목표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육로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오늘날의 파나마 운하와 비슷한 무역거점을 만드는 게 스코틀랜드의 생각이었는데 시작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뉴 에든버러라는 도시를 세우고 옥수수 심고 오두막 짓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라리아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다 박살나거든요. 식민지 개척 시도를 두 번 했는데 둘 다 전염병 때문에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심지어 두 번째 개척 시도 때는 스페인도 공격을 해버려서 완전히 깨지죠. 그냥 박살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스코틀랜드는 엎친 덮친 격으로 7년 동안 가뭄과 내전까지 터지면서 나라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의 영국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스코틀랜드에 버려진 이곳은 다시 시간이 쭉 흐르면서 파나마의 땅이 되었는데요. 미국 건설회사나 파나마가 지속해서 이곳에 도로 건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늪지대이고 전염병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거든요. 심지어 1971년에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하면서까지 이곳에 도로를 놓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환경운동가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하며 무산이 되기도 했고요. 또 1978년에 놓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여기서 퍼지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1992년에 이곳에 또 도로를 놓으려고 했지만 1994년에는 유엔이 막아 나서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오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하면 개발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개발을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환경보호입니다. 160km 정도 되는 거대한 밀림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가 대두되는 오늘날에 이곳을 개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그렇게 달갑지도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극심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제가 쭉 역사를 설명하면서 말라리아라던가 구제역 등의 피해가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밀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각종 벌레나 들짐승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공사하기는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인부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도 이곳에 살고 있는데요. 약 5개 부족 8천여 명 정도가 이곳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촉을 못한 건 아닌데 옛날 그대로 살고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작업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큰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콜롬비아가 혼란해지면서 ENL 같은 게릴라 반군이 이곳에서 활동 중이고요. 또 마약 카르텔들이 이곳을 주요 마약 운송로를 정하게 되면서 정말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무법지대 그 자체가 맞을 정도로 진짜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팬 아메리카 하이웨이라는 현존 세계 최대 국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유일하게 끊긴 곳이 이곳 다리엔 갭이에요. 그래서 중미에서 남미를 내려가려면 이곳으로 못 가다 보니까 여객선을 타고 쭉 돌아서 가고 있죠. 오늘날 이곳은 계속 개발 계획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파나마 정부에서 계획한 걸 몇 개 알려드리자면 도량과 터널을 조합해서 다리엔 갭 지역만 지하로 가게끔 하는 계획도 있고요. 아예 이곳의 강을 더 넓혀서 수운으로 만들어서 통과하자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분명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다리엔 갭이 개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리엔 갭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요. 이득도 없거든요. 이미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충분히 물류 공급이 가능한데 뭐하러 해요. 오늘은 다리엔 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